여권의 내분의 야당은 대통령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권 내 충돌이 정권 심판과 김건희 특검에 쏠린 눈길을 돌리기 위한 이른바 약속 대련이라는 의혹의 눈초리도 보냈습니다. 이훈총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의 내분 사태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대한 압박용으로 활용했습니다.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아니면 특검법에 재의결 시 찬성을 하십시오. 대통령실의 비대위원장 거취 관여가 당무 개입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 방침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정당의 선거 총선 관련해서 이렇게 노골적이고 깊숙이 개입한 사례가 있었나. 야당 일각에서는 여권이 정권 심판 이슈에서 당을 분리하기 위해 한동훈 돋보이기 쇼를 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냈습니다. 사전에 미리 맞춰본 예정된 공격 가방, 즉 약속 대련을 한다는 겁니다. 확장성이 서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들끼리 약속 대련을 한다 한들 뭐 더해질 질층은 없고 자기 안에서 내분만 나죠. 민주당은 여권의 내분 사태 추이를 지켜보며 윤 대통령이 거부한 쌍특검 재표결 시기를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야사당이 강성희 진보당 의원 강제 퇴장 사건에 공동 대응을 결의했는데 쌍특검 재의결을 위한 야권 공조의 일환으로도 해석됩니다. 김건희 리스크를 둘러싼 여당의 내분을 파고드는 야당의 공세는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OBS 뉴스 유은총입니다.